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. 저는 그 관계 맺음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 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, 그리고 그 꿈이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저렇듯 훌륭한 친구들을 더욱 많이 소개시켜줄 것이란 걸 인지하게 된 거죠. 열심히 글만 썼습니다. 합격. 네? 깨달은 바, 목표하는 바가 어그러져 동떨어진 느낌이 없고 내가 여전히 도달하려 애쓰고 있는 그 목적지와도 닮은 바가 있어. 호기심이 생기네? 아직 글은 좀 부족하지만 절대 내 앞에서 나대지 말고 복종해. 네 말이 맞는 경우는 내 앞에서 없고 네 글이 더 좋은 경우도 내 앞에서는 없어. 내 앞에서 몸을 낮춰. 할 수 있겠어? 대정혜정 작가님의 작품에 누가 되는 일 따위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. 좋아. 내일부터 출근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려 정혜정 작가의 보조라고? 내 인생의 전방이 적혜저와 혁신은 구남친 떨쳐버리기에서 시작된 거야. 일종의 적폐청산이랄까? 아, 드디어 꽃길이로다. 치킨 파티. 500원 넣어놨어. 다시 시작하자. 내 언젠간 잡아 쳐넣는다 너.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리만 잡수세요. 우린 퍽퍽살 좋아해. 평생 양보한 거 다 알아. 아니야, 정말로 퍽퍽살 좋아해. 그냥 먹어. 그래서 그 작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때 뭐 했는데? 열혈 사자, 남한 닥터 이사부, 탁구왕 김제빵 등등. 알아? 알아? 나도 알아. 유명하네, 맞냐? 건배. 건배. 짱.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. 큰 사람이 될 거야. 내 힘으로 내가 갈 길에 끝도 없이 꽃을 깔아놓을 거야. 그 길만 걸을 거야. 꽃길만 걸을 거야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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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꽃길은 사실 비포 정도로야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. 버티자. 그래. 시청률 무패 행진의 스타 감독도 있지 않은가. 28세에 JBC 입사. 만 26세. 30세에 드라마 감독 데뷔. 만 28세. 첫 드라마에서 시청률 15% 돌파. 16%. 이후 연출한 네 작품 모두 흥행 성공. 대성공. 5연타석 홈런이 이게 이전에도 있었나요? 중간에 하나는 2루타 정도? 뭐 추석 특집급은 본래 출루 정도. 네, 오늘의 사람. 오늘은 이렇듯 실패 없이, 부침 없이, 거침 없이 쉬지 않고 드라마를 생산해내고 계신 JBC의 손범수 감독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